이번에는 연우진 씨와 김세정 씨까지 무대를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의 단체 촬영이 있겠습니다. 너의 노래를 이끌어갈, 너의 노래를 들려줘를 이끌어갈 네 분의 주역입니다. 일어서 주시고요. 우리 카운트 그 밑에 맞게 가운데로 해가지고 서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먼저 왼쪽부터 보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좋습니다. 가운데 봐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네, 하트 좋은데요? 네, 이번에 오른쪽으로 하트 날려주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좋습니다. 가운데 봐주시고요. 손길이 좀 큰 하트.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큰 하트. 아니면 이렇게 손으로 하트도 괜찮고요. 네. 손으로. 네. 손으로 이렇게 밑에다가 가슴에다가 이렇게 해주셔도 됩니다. 네. 이게 어떻게, 어떤 케미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내가. 둘, 셋. 약간 엉뚱한 느낌인데요. 네. 아, 좋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이번에는 파이팅 제스처. 연우진 씨가 선창으로 너의 노래를 들려줘 해주시면 네 분이 파이팅 하는 자세로 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려도 될까요? 너의 노래를 들려줘. 파이팅! 하나, 둘, 셋, 넷.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배우분들의 포토 타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분 감사드리고요. 다시 집 밑으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포토 타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둘, 셋, 네. 좋습니다. 오른쪽 봐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네, 좋습니다. 가운데 봐주시고요. 두 분의 케미가 너무 기대가 많이 돼요. 두 분의 케미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신이 있을까요? 제스처라든지. 하나, 둘, 셋, 셋. 네, 좋습니다. 벌써부터 케미가 기대가 되는데요. 가운데 봐주시고요. 핫마에와 바이올리니스트잖아요. 어떤 케미가 있을까요? 약간 지휘